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인체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은 여러 건의 비슷한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헤어 디자이너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선배 디자이너로 지목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후쿠오카 미용사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의 발생지는 일본 후쿠오카현입니다. 후쿠오카현은 후쿠오카시의 서쪽에 있으며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곳에서 사람을 끔찍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4년 3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일본 소녀들의 축제 하나 마츠리였는데요. 딸이 있는 집에는 계단형 진열대를 설치하여 위에 기모노를 입힌 인형을 놓아 재난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형을 강물에 던져 딸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오전 후쿠오카현의 남부에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 청소부들이 여느 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의 입구에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쓰레기통을 정리하다 비닐봉지에서 사람의 팔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그는 어떤 학부모가 딸에게 행운을 기원하려고 버린 인형인 줄 알아 손을 만져봤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는 주위 동료들과 같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봉쇄하였습니다.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은 규슈 고속도로의 한쪽에 있었는데 비교적 외진 위치였습니다. 근처에는 들판과 숲, 그리고 마을이 있었고 주차장의 반대편에는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발견한 인체 조직은 사람의 오른쪽 팔이며 손이 없고 절개면이 평평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인체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여 범죄 현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서 인체 조직이 발견되기 1시간 전 15km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타마다 주차장을 청소할 때 쓰레기통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비닐봉지의 겉은 깨끗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틈새 사이로 고기 같은 게 보여 청소부는 다른 사람이 버린 돼지고기인 줄 알고 비닐봉지를 열어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의 왼쪽 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나타나 주차장으로 달려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체의 다른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JR 구마모토역의 직원이 사물함에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전식 사물함이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역 직원은 그 사물함을 열었는데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였는데 정체불명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JR 구마모토역에 도착하여 사물함에서 발견한 고기가 인육이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단기간에 누가 검은 비닐봉지를 넣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날 경찰은 JR 구마모토역에서 북쪽으로 51km 떨어진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서 또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일 후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 전부 한 여성의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찾아낸 조직은 주로 팔과 가슴, 그리고 일부의 허리가 있었고 다른 부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문과 지문이 파손되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체에 절단된 흔적을 봐서 범인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절단하는 방식도 달라 한명 이상의 범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10개 이상 토막된 거로 보였으며 그녀의 다른 부위를 찾지 못하여 숨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5일 전에 발생하여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오가는 규슈 고속도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막난 인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의 실종 사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마이소우 산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후쿠오카시 하카타군 다이보초에 있는 홀리시티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일처리를 하러 사무실로 나갔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녀가 이제 막 30대가 된 이와사키 마요미라는 미용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초에 있는 비비또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마요미가 실종된 날에 동선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이 가장 바쁜 토요일에 실종된 것입니다. 마요미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오전 9시 전에 집에서 1km 떨어진 미용실에 도착하여 오전 10시 15분에 매니저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에게 홀리시티 아파트의 사무실로 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곳은 2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마요미는 그곳에 도착하여 일처리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 비비또 뷰티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요미에게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38살 에다 후미코였습니다. 후미코는 경찰에게 마요미가 이직하려고 하여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요미가 퇴직을 고집하여 후미코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고 그녀의 퇴사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요미가 급히 사무실을 떠나게 되어 축복을 표현하지 못하여 마요미의 집으로 따로 편지를 보내 고마움과 응원의 편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후미코는 또 경찰에게 본인이 최근에 익명의 소포를 받게 됐는데 위에는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었으며 안에는 다음에는 너 차례야 라고 적힌 협박 편지가 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녀는 그냥 장난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소포에 마요미의 시계와 일기장도 들어있는 걸 발견하여 후미코는 갑자기 범인이 소포를 보내 본인을 마요미 사건에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피해자 이와사키 마요미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으며 미용 기술이 숙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 미용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서비스도 좋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 고객들은 고백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 추측하여 상대방의 범행 수단으로 그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단서를 얻기 위하여 매체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마요미의 사건은 여러 신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요미는 실종되기 전 총 3곳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소 산초메의 집과 비비또 미용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홀리시티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은 3곳에 대해 루미놀 테스트를 시행하여 홀리시티 아파트의 사무실에서 형광 반응이 심하게 많이 보이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범행 현장이 사무실이라고 판단하여 마요미의 상급자 후미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요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만난 장소가 바로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용의자 에다 후미코는 그 당시 3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녀로 태어나 남동생 한 명이 있으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1살의 후미코는 대학을 졸업하고 후쿠오카시의 고급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병으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유산하게 됐는데요. 후미코의 어머니는 딸의 사생활이 난잡하다고 지적하여 두 사람은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미코는 집을 나가 혼자 살다가 22살에 탱크트럭 운전사인 7살 연상 에다고로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후미코는 전업주부가 되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형 편이 좋지 않았지만 후미코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다가 33살에 대출을 갚기 위해 그녀는 다시 일하기로 하여 결국 뷰티샵에서 판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비비또 미용실에서 회계일을 하였습니다. 또 뛰어난 능력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매니저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 2살 어린 아키다 히로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비비또 뷰티샵 사장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가 세금 재무 문제로 뷰티샵을 자주 방문하게 되어 후미코와는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일이 끝나면 아키다는 후미코와 드라이브도 가끔씩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비비또 뷰티샵에서 전 직원이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키다도 여행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후미코와 아키다는 정식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만의 공간을 얻기 위해 그들은 따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아키다는 후미코의 후배 마유미에게 눈길이 간 것 같았습니다. 분한 후미코는 다른 직원들에게 마유미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아키다에게 마유미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아키다는 후미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후미코가 마유미를 질투하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사무실에는 후미코와 마유미 둘만 있었으며 후미코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측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후미코가 장거리 여행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미코가 후쿠오카시의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이틀간 빌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구역의 4만 장의 통행증을 전부 취득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수사하다가 결국 후미코가 사용했던 통행증을 찾아내어 지문을 채취하였습니다. 지문은 후미코의 지문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또 인체의 일부가 방치된 곳에서 후미코의 차량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또 후미코네 주택 근처 쓰레기장과 지쿠시노 휴게소, 우에키 휴게소, 구마모토현 아소시에서 인체 일부의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과 머리는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인체 조직은 대부분 광고지로 쌓여 있었는데 광고지는 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고 발생 장소도 마침 후미코의 집 근처였습니다. 사건 발생 13일 이후 경찰은 확보된 증거로 용의자 후미코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후미코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피해자 마유미가 퇴사할 때 본인이 담당하던 단골 명단을 들고 후미코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명단을 폐쇄하여 미용실 실적을 떨어뜨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명을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미코와 마유미가 같은 남자를 좋아하여 삼각관계가 되어 후미코가 마유미를 찾아 그녀 보고 남자를 떠나라고 했지만 마유미는 본인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며 남자를 떠나야 할 사람은 후미코라고 하여 후미코가 홧김에 상대방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후미코 외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요. 사건 현장이 아파트 안의 사무실이었는데 만약 그녀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으면 주위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녀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후미코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본인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당일 마유미와 사무실에서 다투다가 본인이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유미를 토막낸 이유는 그 당시 너무 무서워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유미가 본인의 남자친구 아키다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람을 몰래 시켜 조사해 보았는데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며 두 사람이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유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남자친구와 마유미의 집으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행적을 체크하였는데 여전히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후미코가 계속 남자친구를 의심하자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후미코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아키다를 불러 촛불 만찬을 하였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요. 후미코가 또 갑자기 마유미에 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의 집착이 또 시작됐다고 생각한 아키다는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후미코는 계속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쉴새 없이 따져 결국 아키다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미코의 집착이 계속 심해지면 본인의 외도 사실이 아내와 아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 후미코와 헤어지는 걸 원래 계획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마유미의 관계를 의심하는 점을 잡아 그는 사적으로 마유미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으며 주위 사람을 통해 일부러 후미코에게 흘리곤 후미코가 따져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마유미는 후미코의 사무실로 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미코는 의기양양한 마유미를 바라보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또 남자친구 아키다가 냉정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분노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는 마유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유미는 최근 후미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루머를 터뜨려 뷰티샵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후미코의 무리를 견디기 싫어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 마유미는 사무실에서 후미코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는 마유미가 나쁜 짓을 했으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마유미 때문에 견습생을 이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싸우다가 저녁이 되고서야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키다도 소문을 듣게 되자 이때다 싶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며 후미코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2월 27일 오전 10시 15분에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 그녀의 퇴사 관련 일을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점심 11시 30분에 마유미는 사무실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또 며칠 전처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다툼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후미코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상대방을 숨지게 하고 도구 상대를 꺼내 마유미를 토막냈으며 지문과 장문을 없앴습니다. 후미코는 3시간 20분 만에 모든 걸 마치고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꽉찬 여행 가방을 들고 다자이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산지 오래된 그 당시 집에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후미코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로 사건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용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일 후 그녀는 토막난 사람을 계속 집에 방치하는 건 아니다 싶어 렌트카를 빌려 다자이후를 떠나 규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과 휴게소를 지나 토막난 인체 조직을 사방에 방치하여 머리만 남겨뒀다가 고민 끝에 다시 집으로 가져갔다가 결국 집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모든 걸 마친 후미코는 아주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마유미의 집으로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미코는 모든 일이 전부 본인이 했다고 자백했지만 연약한 여자가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아마 뷰티샵을 인계받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미코가 체포되자 그 사람은 본인 가족의 신용을 떨어뜨릴까봐 너무 두려워진 나머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돼 후미코는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사건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후미코는 고의상해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후미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전부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마유미를 사무실로 초대하여 상대방의 퇴사 처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업무상의 문제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그녀는 살기 위해 할수 없이 옆에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그녀를 향하였습니다. 도구는 이틀 전 구매한 주방용품인데요. 바쁘게 일하다 집으로 가져가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후미코는 반항하다가 상대방의 목을 찌르게 됐습니다. 상처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유미를 보며 후미코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 안돼 마유미는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마유미를 토막낸 건 본인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후미코와 피해자 마유미만 있어 사건 당시 마유미가 숨지게 되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후미코는 구속된 후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며 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미코가 정당방위했다 하더라도 협박 편지를 위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1년 동안의 공개 재판을 걸쳐 드디어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 후미코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발표되자 후미코는 바로 후쿠오카 고등법원으로 항소했지만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그녀가 정당방위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후 후미코는 2년 동안 여러 번 항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후미코는 계속하여 본인의 무고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29년이란 세월이 지나 후미코도 이미 출소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가 저지른 비극의 진실은 아마 그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